이 기세를 몰아 두 번째 목표물을 향해 가는 탐지기.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?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.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수빈대원. 수빈대원, 탐지견을 잘 인도해줘야죠. 이러다 시간 다 가겠어요. 제가 긴장을 한 탓에 못 찾았고 또 강아지도 제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됐었나 봐요. 그래서 강아지도 긴장을 해버려서 하나밖에 못 찾은 것 같아요. 너무 아쉬워요. 세 대원 모두 수고했어요.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지만 더욱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더운 날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해야 좋은 명견이 탄생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네, 잘 배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탐지견 훈련사가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강아지랑 교감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또 되게 생소한 것 같았어요. 탐지견들이 되게 우리를 위해서 그런 많은 훈련들을 한다니 좀 미안하기도 하고 힘들겠다고 생각도 하고 특히 훈련사분들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훈련사분들께 정말 배울 게 많았어요. 얘들아, 오늘 훈련하느라 되게 힘들었지? 응. 아니, 나는 강아지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친해지지를 못했어. 맞아. 나도 좋은 훈련사가 되려면 강아지들하고 친해졌어야 되는데 많이 못 친해진 것 같아서 아쉬워.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훈련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. 아, 얘들아. 니네들 안내견 체험해볼래? 안내견 체험? 응. 우리 동네에 안내견들이 모인 데가 있거든? 거기 가면 강아지랑 더 친해지지 않을까? 그래, 좋은 생각이야. 빨리 가보자. 빨리 가겠다. 강아지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만나기로 한 대원들.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을 안전하게 인도해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답니다.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? 이거? 야, 어디까지 간 게 아니고 바로 저기 있잖아. 와, 진짜네. 위풍당당하게 등장하는 안내견과 훈련사 선생님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내견 학교의 이진용 선생님. 귀엽다. 선생님, 그런데요, 이 강아지가 정말 안내견 맞아요? 얘 이름은 비상이고요. 지금 한 살 반 정도 됐어요. 대원들, 안녕. 오늘 잘해보자. 비상. 비상이가 하고 있는 이 장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. 일단 다른 애견들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견줄이랑 목줄을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다른 애견들이랑 좀 다른 거는요,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. 여기 보면 이렇게 안내견이라고 크게 써 있죠. 네. 그리고 밤에도 눈에 잘 띄라고 형광색 옷을 입혀놨어요. 그 다음에 이 하네스라는 도구인데요, 좀 특이하게 생겼죠. 네. 예, 말 안장에서 유래했다고 해요. 말 안장에서 유래해서 현재의 모습이 됐는데요. 요거는 시각장애인분이랑 안내견이랑 의사소통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. 하네스에는 안내견의 신분증과 일반인이 시각장애 안내견을 만났을 때 주의사항이 들어있어요. 꾸러기 친구들, 안내견을 만났을 때는 안내견이 주인의 안전을 살피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는 걸 피해주세요. 내가 끄는 게 아니라 비상이가 나를 끌어주니까 느낌이 되게 이상해. 진짜? 우와, 신기하겠다. 수빈대원, 나만 믿고 따라와. 움직이는 게 다 느껴져요. 네, 원래 처음에 훈련은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많이 없고 장애물도 많이 없는 강아지가 즐거워할 수 있는 길에서 해요. 그래서 이런 하네스도 없고 목줄이랑 옷만 입고 시작을 하거든요.
그러다가 단계적으로 훈련이 진행이 되면 하네스도 입고 또 이렇게 어려운 길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. 비상인은 기본적인 훈련을 마-